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제품이 오늘 리뷰하는 제품입니다. 리뷰한 제품이고, 제품 뭐 보신 분들, 축구에 진짜 그 제대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뭔지 아시죠? 미라이입니다, 미라이. 그 미라이 제품이 출시가 된 지가 4월에 출시가 됐고, 제가 이 제품 받은 게 이게 4월 29일인가 일본 현지에 출시가 되고 나서 제가 받은 건 5월 중순이었는데 5월 중순일 거예요. 왜 여태 이거를 리뷰를 안 했냐? 이 제품 자체가 뭐 좋지가 않아서 리뷰를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일본 품화 제품이죠. 일본 품화 제품이어서 일본 품화 제품을 만약에 제대로 리뷰를 하려고 하면 뒤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나 파라멕시코나 아니면 뭐 0241 레제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본 전통의 제품들의 이 추가적인 소개가 좀 있어야 된다. 그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그 축구화를 뭐 지금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제가 늘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되게 축구화의 시작이 인조 가죽인 나이키의 뭐 큐리얼이다 아니면 뭐 토탈 에어줌이다 아니면 아디다스의 뭐 F50이다 이런 것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늘 이제 리뷰를 하고 또 칭찬을 하는 되게 아니면 뭐 추천을 하는 제품들이 이풀 캥거루 가죽의 축구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요즘 분들은 이해가 별로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축구화들이 이제 너무 올드해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은 외면을 받고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일본은 이런 올드해 보이는 제품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희가 최근에 리뷰한 아식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선멜 보라투도 마찬가지고, 미즈노 네오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는 뭐 저희가 최근에 했던 엄브로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왜이 얘네들은 천연 가죽을 포기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인조 가죽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머큐리얼이다, 프레데터다, 아니면 뭐 GT다, 온갖 이런 이름을 달고 제품을 출시만 하기만 하면 그 브랜드들은 뭐 수백만 켤레씩 팔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미즈노도 갖고 있는 기술력 가지고 만들면 되지 않냐? 만들면 일본 내에서 어느 정도는 팔리겠죠. 어느 정도는. 문제는 글로벌하게 그 브랜드의 축구화에 대한 인지도 아니면 유통망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봐야 그런 축구화들은 팔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가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소위 말하는 엘리트급 레벨, 프로 선수들이 실제로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까지 갖고 올라가려 그러면 그런 제품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제품의 품질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예를 들면, 일본의 미즈노 하나만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아, 미즈노가 좀 독특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일본 브랜드들, 미즈노, 아식스, 아들러, 엄브로, 재팬, 헌멜 재팬, 콘케이브 재팬, 뭐, 그 다음에 페널티, 아슬레타, 푸마, 이런 제품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천연 캥거루 가죽 베이스의 제품. 거기에 부분적인 하이브리드로 이제 인조 가죽을 부분적으로 섞어서 축구화를 만드는데, 여기에 있는 뭐, 파라멕시코. 이런 제품이 풀 캥거루. 그 다음 이것도 0142. 이것도 풀 캥거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002년 안정환 씨였던 프레스토도 풀 캥거루. 델문도도 풀 캥거루. 다풀 캥거루로 푸마가 쭉 내왔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일본 재팬 버전의 명작 중에 하나가 이 푸마 원인데 이것도 턱만 지금 사용되어 있는 것만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이쪽은 다 캥거루 가죽선이죠. 인조 가죽은 이쪽 뒤쪽에는 조금 사용되는 정도. 그러면 왜 얘네들은 축구화를 만들 줄 몰라서 아니면 인조 가죽을 만들 줄 몰라서 이걸 만드냐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도 거기에 사용되는 축구화들의 어퍼 인 니트나 아니면 뭐 프라임 니트나 뭐든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인조 가죽은 인조 가죽을 만드는 회사. 과거 같으면 예를 들면 뭐 나이키의 그 테이진사 같은 데서 공급을 해줬고 했던 것처럼 또 푸마는 최근에 그 매트릭스에서 어퍼 소재를 공급받아서 제조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어퍼에 사용되는 소재는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 소재를 활용을 해서 축구화를 만들 뿐이에요. 디자인을 해서. 그러면 아웃솔을 만드느냐? 물론 아웃솔 디자인을 나이키나 아디다스 설계를 하죠. 그러나 아웃솔에 사용되는 페박스라든지 이런 경량 소재들은 결국에는 다 외부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소재를 갖다 쓰는 거예요. 미즈노나 예를 들면 아식스 뭐 이런 일본 브랜드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뛰어들어봐야 좋은 품질의 제품을 인조 가죽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시장성이 없고 경제성이 우선 판매를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리는 것은 뭐냐? 좋은 품질의 축구화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거다. 그러려고 그러면 소재가 뭐여야 되느냐? 인조 가죽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인조 가죽은 기본적인 소재의 특성상 성형성이 떨어진다. 근데 그 성형성을 결정하는 게 뭐냐? 피감이라 이거예요. 내 발에 어떤 소재가 얼마나 잘 붙느냐? 내 발에 잘 밀착이 되느냐? 근데 그 성형성 기준으로 현재 현존하는 축구화를 만들 수 있는 소재 중에서는 캥거루 가죽 이상의 소재가 없다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가죽을 사용해서 축구화를 만드는데, 축구화라는 거는 일반 육상화라든지 야구화라든지 농구화랑 달리 어퍼의 표면이 직접적으로 공에 컨택이 돼서 마찰을 일으키거나 여기에 어퍼가 어쨌든 간에 직접적인 외피의 충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발의 내구성, 어퍼의 내구성이 확보되려 그러면 가죽 중에서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캥거루 가죽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존 생각이고 그게 거의 일본에서 축구화를 개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 공통적인 생각이라 이거죠. 요 영상은 제목이 죽기 전에 신어봐야 축구화 이런 제목으로 영상이 나가게 될 텐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 아주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백 년 이상은 살았으니까 그동안에 신어본 축구화들 중에서 죽기 전에 신어봐야 될 축구화를 몇 개를 꼽아봐라. 그러면 뭐 코파 문디알 1번, 그 다음에 파라 멕시코 2번, 뭐 3번에 아식스의 인젝터 4번, 그 다음에 온보로 스페셜리 94, 98 그거,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월드컵, 파리 월드컵, 그 다음에 뭐 미즈노의 모렐리아 2, JP, 그 다음에 뭐 M8, 그 다음에 뭐 네오 2 이런 제품들이 죽기 전에 한 번씩 신어봐야 된다 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대충을 말했지만 거기 한 10개 정도 되고 그 외에도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멋진 축구화들은 존재해요. 제 기억 속에도 있고 실제로 갖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 제품들은 모양이 예쁘거나 디자인이 예쁘거나 엄청 그런 엄청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제품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신기에는 부적합한 제품들이 많아요. 신기에는 이유는 뭐 이제 족형 문제죠. 라스트 문제. 근데 운이 좋게도 저희가 일본과 가까이 한국이 옆에 인접해 있고 한다는 이유로 일본 축구화를 비교적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랄까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 덕에 어쨌든 간에 다양한 그 일본식 축구화 아니면 일본 축구화를 그동안 쭉 여러 가지를 구입을 해보고 또 신어도 보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도의 축구화들이 죽기 전에 꼭 신어봐야 될 축구화들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어봤으니까 앞으로 나올 신발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제품들은 죽기 전에 한 번씩 신어봐야 되는 제품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구입을 해서 신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코파 문데아 같은 건 지금 신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엄브로 스페셜리는 9498 제품은 지금 똑같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가끔 복각이 나오긴 하는데 파라멕시코도 그 복각 최근 복각이 한 4, 5년 전에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인젝터도 2015년에 요 제품이 나왔다가 지금은 안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아식스는 뭐 플라이 프로 같은 경우도 좋으니까 이제 그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제품들은 지금 신을 수 없는 제품들이 이제 몇 개 되죠. 그 중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서는. 근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죽기 전에 현재 나와 있는 축구화들 머큐리얼도 있고 베이퍼도 있고 15도 있고 뭐 TM4 9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럼 죽기 전에 신어봐야 될 축가를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몇개 꽂아봐라. 그러면 제가 오늘 리뷰를 해야 드릴 미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엄브로의 악셀레이터라든지, 아니면 그 허멜 보라트2라든지, 이제 그런 제품들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완성도, 그 완성도라고 할 때는 뭔가 새로운 어떤 공학적 기술 아니면 소재가 갖고 있는 새로움 이런 거는 제외하고 신었을 때 얼마나 편하냐 하는 거. 근데 거기에 덩달아서 지금 일본 브랜드들이 나오는 엘리트급은 어쨌거나 기능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축구화가 기능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근데 뭘 사더라도 일본 브랜드는 되게 기능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떤 게더 스타일리시하냐, 나한테. 감각적으로 와닿느냐. 또 어떤 게 그중에서도 더 발의 핏감에도 좋으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의 영상 중에서 나이키나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까대느냐. 제가 못 신기 때문에 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잘 신으면 당연히 좋다고 평을 하겠죠. 근데 저는 못 신으니까 그 축가가 제 발에는 안 맞으니까 그 저는 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제품을 얼마나 씹느냐, 아니면 빠느냐 하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의 고유한 개인의 특성, 발의 특성이라는 이제 취향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리뷰어의 리뷰 결과가 그 제품의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제품이 발에 잘안 맞거나 내 발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열어주기 때문에 축구화 선택에서는 실제로 도움이 되죠. 그래서 리뷰에 좋은 리뷰들이 많으면 좋은데, 제가, 좋아하지는 않은데, 가끔 보는 그 유튜브 채널의 리뷰어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신 뭐더라? 그 박스 까남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리뷰도 하고 하는 친구 있는데, 신현호인가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 골프를 출시된 지가 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최근에 리뷰를 하면서 그 리뷰 영상의 첫 번째 일석으로 내뱉은 것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리뷰하는 인간들 되게 많다 이거죠. 많은데 차에 대해서 좆도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일석을 내뱉은 게 있었어요. 그 영상이. 근데 사실은 이제 골프라는 차를 소개를 할때그 차를 뭐 리뷰가 필요한 차냐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그 친구의 그 자동차 우리나라를 리뷰해도 잘돼 저도 모른다고 하는 거야. 큰 공감을 해요. 하는데 그 똑같은 거를 제가 말하고 싶은 게이 축구화 리뷰는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뭐그 리뷰어들 국내 리뷰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프로 다이렉트나 아니면 유니 스포츠나 아니면 뭐 사카 포유인가 뭐 이런 여러 유튜브 채널이 있고 심지어 일본 애들도 있는데. 그 리뷰를 하고 하는 애들이 블로그상에 리뷰라고 하는데 축구화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그 리뷰를 하는 인간은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왜 그러냐? 축구화의 기본적인 특성들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수양해드린 그 유니스포츠 있는 애들이나 뭐그 유니스포츠 제일 많이 같은 애들은 일본 그 오사카 공대 미주는 한번 가고 나면 뻥이 왔죠. 그래서 일본 축구화의 그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오사카에서 만드는 거를 MIJ 제품들, 메이드 인 재팬들 보고는 그냥 뻑이 가는데, 그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본의 소위 말하는 그 장인들, 타쿠미 센들에 대한 약간의 뭐라 열등의식이라 할까? 아니면 그걸 너무 이렇게 신성화한다든지, 뭐, 며칠 전 사이에 지금 에미상에 우리나라 뭐, 이정재 배우가, 상을 받았다. 뭐, 오영수 씨가 상을 받았다. 작품상, 감독상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게 왜 지금 정말 그 제품들이, 작품들이 탁월해서 받았냐. 근데 왜 작품상을 못 받았냐. 이런 건데. 작품상에 올라온 것들 중에 보면, 예를 들어 HBO나, 그런, 아니, 넷플릭스에 올라온 것 중에 경쟁 상대들은 오자크하고 기묘한 이야기 이런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묘한 이야기나 오자크가, 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라고 전혀 생각지는 않아요. 지루하기도 하고, 내용도 그렇고, 별로고, 사실은. 다 보긴 했지만.
그 HBO 작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을 보면 근데 왜 그럼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냐? 단순히 한류다. 예를 들어서 한류다, K-POP이다, 뭐 이런 문화다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그 뭐 일본이 뭐 노벨상을 많이 받고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의 문학상. 일본에 뭐 예를 들면 누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 오에 겐자부로가 누굴 뭘 받았다. 아니면 뭐 그 누구죠? 그 노르웨이언 그 저 길. 우리나라에서 뭐더라 그게? 책 제목이. 그 유명한 한국의 무라야마 그 저 누구지? 걔. 무라카미 하 뭐 그 걔. 뭐 그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들 이 그런 일본에서 뭐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는 최근 사람이긴 하죠. 오에 겐자부로라든지 뭐 이런 옛날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영화계 계장 그 거장 일본에 그 누구도 7인의 사무라이 만든 사람. 그런 사람들은 되게 예전에 아카데미상을 뭐 외국인상을 받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서양의 과학 문명에 대해 이제 이거는 아주 복잡한 문명사회들 문제들인데 예를 들면 조셉 니다 같은 사람들이 옥스포드의 대석학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나 뭐 사무엘 헌팅턴도 마찬가지고 동양과 서양의 문명을 비교를 할 때 아놀드 토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연구 같은 책을 쓰면서 이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것들이 뭐냐. 18세기 이전에 서양 사람들이 중국 문화, 중국에 대한 열등의식,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에 의한 산업혁명 이후에 문명의 대역전 현상. 그러니까 중국이 그 세계를 리드하는 미들킹덤이라고 불리는 중국이 세계를 이끌던 시절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바뀐 역전시대. 그래서 서양이 드디어 이제 수학과 과학을 앞세워서 동양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 과정에서 다시 서양 사람들이 약간의 콤플렉스를 느끼게 된 경우가 바로 일본 문명이에요. 왜냐하면 2차 대전 당시에 지금도 중국이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못 만드는데 일본은 항공모함을 만들 정도의 높은 공업 수준, 기술 수준, 과학 기술 수준을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이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미쓰비시나 도요다나 이런 것들을 전 세계로 수출을 할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일본 문명에 대한 마치 환상 같은 거를 가지면서 일본에서 뭐가 나오기만 하면 온 세계가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일본 경제가 극도로 발전하는 6.25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패망 이후에 한국 전쟁과 월남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의 군수물자, 미국의 전쟁을 치르도록 하는 막대한 군수물자 생산에 다시 뛰어들면서 경제가 극단적으로 부흥이 되는데 그 시기에 일본에서 뭐가 나오기만 하면 온 세계가 열광하는 시대에 있었다 이거예요. 디자인과 성능상에서. 그 시절에 일본의 영화나 일본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히트를 치는 시절처럼 한국의 삼성전자의 갤럭시 핸드폰이나 현대 자동차나 방탄 BTS나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에미상 수상을 하고 나서 한국의 매스컴들이 한국, 그러니까 오영수 인터뷰도 그런 건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양 사람들에 대한 알지 못할 어떤 그 열등의식이 이제서야 비로소 해소된 것 같은 한국인으로서의 해소된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 자체가 그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서양 사람,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느낄 수 있는 괴리감, 열등의식으로부터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영어라는 거는 단순하게 잉글리시 능력이 아니라 그 서양 문명권, 소위 말하는 크리스텐덤 내에서의 그 앵글로색슨 문화, 거기에 대한 콤플렉스 같은 거,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심했냐 하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BTS가 빌보드 1위를 하고 나면 온 사람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걸 입증을 했다는 걸로
만족감을 얻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별로 그런 거에 크게 그거 하질 않아요. 감동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의 문화의 고도의 성숙성은 어느 정도 단계, 경제력이 발전을 하면서 이미 그 단계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한 10개국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유엔 가입국이면 230국이다, 300국이다 하면 그 중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한 10개 나라 정도만 이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정도니까, 사실은 그런 컴플렉스에 찌들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촌스럽다 생각을 하는데, 일본, 서양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바라보거나 일본의 그 장인 정신 같은 거, 타쿠미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랑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거나 미즈노가 나오거나 아식스의 엑스플라이가 나오거나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 저 식민지 지배한 일본 쪽발이 새끼들이 만든 신발인가 보다 이렇게 취급을 한다 이거죠. 근데 정작 서양 사람들은 MIJ가 붙어 있으면 아직도 열광을 하는데, 물론 푸마가 그러한 그걸 노리고 이 제품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축구화에 대한 기본 성능에 뭐가 다른 브랜드랑 다르냐 하는 거예요. 요거 리뷰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오다가 그 리뷰할 내용을 다루면서 축구화에 나이키나 이런 제품들과 이런 그 일본 제품들을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뭘 비교를 해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옷 베이퍼나 아니면 미즈노의 베타 제품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재를 니트를 사용을 한 소재인데, 니트는 비교 여기에도 미즈노의 이 베타 버전 같은 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이드에 여기는 물론 니트는 아니에요. 니트는 아니 일반 메쉬인데, 스피드 메쉬라고 불리는 메쉬 천 위에 PU 코팅 처리를 한 방식이에요. 근데 그러면 축구화를 전체적으로 어퍼상의 소재를 니트로 만드는 게 좋으냐, 아니면 천연 가죽과 그 다음 니트나 인조 가죽을 섞는 방식이 더 좋으냐, 뭐가 더 착화감이 더 좋으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하고 이 제품 두 가지를 매장에서 딱 신기면, 실제로 이 제품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의 핏감이. 왜냐하면 축구화를 신었을 때, 물론 이 축구화의 그 핏감을 결정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화의 기본 라스트 구조와 개인 촉촉관의 일치불일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 틀림없는데, 공교롭게도 본인의 발이 나이키의 이 핏과 잘 맞으면 이게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신으면 기본적으로 이것보다는 무조건 발이 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편견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제 편견입니다. 근데 이 편견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의 설득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설득력을 지니거나 공감을 이뤄낼 수 있는 편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진리는 아닌데, 많은 사람의 공감을 획득을 할 수 있는 정도 상황에서 최소 한국인의 발을, 모든 타입의 발을 다 대비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나이키가 갖고 있는 베이퍼 제품보다는 이쪽에 있는 미즈노의 네오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한국인의 발에 더 편하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퍼는 그렇다 치고, 축구화의 스터드들이 과연 어떠냐?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본 거예요. 뭘 찾아봤냐? 육상화나 야구화의 바닥이 어떻게 맡겨져 있는지, 스터드가 어떻게 맡겼는지, 소위 말하는 스파이크가.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를 했는데, 그때 사용하던 스파이크가 그 미리상으로는 앞쪽 스터드가 아마 10mm 이하로 되어 있는 저 스파이크 핀 침인데, 그 침도 이렇게 스크류인 방식입니다. 다 끼워 집어넣는 건데,
그 형태가 현재 육상화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스파이크가 사용된 야구화를 찾아봤어요. 나이키 야구화, 아디다스 야구화. 야구화는 기본적으로 모든 스터드들이 블레이드 타입입니다. 그냥 완전한 칼날처럼 되어 있는 블레이드 타입이에요. 그럼 야구화에 왜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느냐? 야구에 필요한 모든 동작, 타석에서 예를 들면 타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수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발의 움직임,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야구는 베이스의 그 저기 뭐지 야수들 있는 공간은 흙으로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죠. 흙으로 잔디가 많이 패이기 때문에 그 야수들이 움직이는 공간은 그래서 흙으로 더 만들어져 있고 그 흙으로 안 만들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옛날에는 물론 인조구장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 MLB가 인조구장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루선상 루를 연결시키는 그 거기 내야 부분에 다 그거 되어 있고 그다음 투수 마운드도 흙으로 되어 있고 흙으로 되어 있는데 스파이크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블레이드 타입으로 딱 들어가면 회전을 할 때 필요한 움직임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그 스파이크에서 몸이 한쪽으로 밀리거나 그 쓸리지 않도록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축구화보다 훨씬 더 높은 그립이 필요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스터드 형태는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현대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스포츠 과학 지식을 총 동원했을 때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축구화의 이 스터드의 형태는 그 본질적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10년, 20년 뒤에 바뀔 확률이 없다.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상 스파이크의 침은 소위 말하는 지금은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 타탄 트랙이라고 불렀는데 타이탄 트랙이라고 우레탄 트랙에 그 미끄러지지 않도록 침이 박히려고 하는 그래서 신발이 트랙 위에서 그립을 발생시키려 그러면 침의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침의 형태일 수. 그건 트랙에서 그 달리기를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야구화의 구조가 지금과 같은 블레이드 타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구는 맨땅에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잔디가 깔려있긴 하지만 플레이어들이 움직이는 대부분의 공간들은 마운드 그 다음 포수 있는 쪽 이쪽이 전부 다 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를 갖출 수밖에 없고 축구화는 인조잔디 아니면 천연잔디 아니면 맨땅인데 어쨌든 천연잔디 기준으로 축구를 한다고 하면 천연잔디 하에서 우리가 스포츠 과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스터디의 베스트 형태는 결국에는 라운드 타입밖에 없어요. 그러면 축구화 브랜드에서 축구화를 개발을 할 때 개발의 전제 조건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구성과 핏감을 위해서는 캥거루 가죽을 쓸 수밖에 없고 아웃솔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PU나 아니면 일반 PU나 아니면 페박스니 어떤 걸 쓰더라도 스터드의 형태는 둥근 형태가 천연잔디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립이나 방향전환이나 이런 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안전이 보장될 수밖에 없다. 그런 형태여야만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년, 20년 뒤에 바뀔 것이냐? 잔디가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스터드의 형태가 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렐리아는 45년 전에 만들었어도 코파 문제도 45년, 50년 됐지만 결국 형태는 스터드 형태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어퍼는 어떠냐? 니트가 지금 한동안 한 10년 가까이 대세의 주류를 이루어왔지만 나이키의 경우에 지금은 이미 니트보다는 일반적인 우븐천 원래 마이크로파이버라고 하는 극세사 천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다. 니트 자체가 주는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 축구화를 지금 볼 때 우리가 나이키 축구화를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어쩔 수가 없다고 치고 그래도 현 시점에서 축구화다운 축구화를 살려고 하면 그런 거를 경험해보고 싶으면 죽기 전에 현 시점에서 신어볼 만한 축구화가 뭐가 있냐. 그 중에
하나가 이 미라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제, 지금, 온갖 잡설들을 앞쪽에 거의 30분 가까이 떠들었는데, 이래서 이 축구화를 리뷰를 하기 싫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제품은 어쨌든 간에 푸마 글로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 푸마 글로벌에서 나오는 거는 울트라와, 그 다음에 퓨처랑 플래티늄인데, 원래 푸마 축구화의 진수는, 마라도나가 신고, 에우제비와 펠레가 신던 시절에는, 뭐, 글로벌에서 만들어서, 독일에서 만들어서 공급이 됐다고 치더라도, 마라도나로 넘어오는 시기만 하더라도 이미 독일 푸마와 일본 푸마가 공통적으로 고품질의 축구화를 일본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축구화들의 일부를 마라도나가 갖다 쓰거나 유럽의 일부 선수들이 갖다 쓴다 이거죠. 왜냐하면 제품 자체가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브라질 선수들도 일본판을 쓰고 아르헨티나 선수들도 일본판을 갖다 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특이하죠. 다른 브랜드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었으니까. 물론 이제 미주노가 럼버드를 만들면 럼버드 자체를 공식 출시를 해서 계약을 맺고 뭐 안토니오 카레카에 신긴다든지 베베토 신긴다든지 뭐 그런 일들은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푸마처럼 글로벌에서 아예 푸마 재팬을 설립을 하게 하고 푸마 재팬에서 글로벌 브랜드가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유명 선수들에게 신기는 그런 일들은 잘 없었다 이거죠. 그런 일들은. 근데 그 전통이 지금은 아디다스 재팬이나 그 다음에 그 이런 회사들이 그 나이키 재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자체 축구를 만들지는 않죠. 그게 과거에는 이제 파루카스라든지 파티크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아디다스 재팬에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글로벌에서 가져가는 그 수익이, 일본은 워낙 거대 시장이긴 하니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일본에 있는 고등학교 숫자가 4,900개인데, 축구부 있는 학교가 4,200개예요. 그럼 4,200개의 고등학교와, 약 한 3,4천개 되는 중학교와, 그것보다 더 많을 수 있는 초등학교 축구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축구부가 고등학교 몇 개 있냐 하는 게, 왜 미주노가 1,500명의 중고등학생들의 발의 샘플을 정기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새로운 라스트를 개발하는 데 반영을 하느냐 하는 게 그만큼 그 수요. 사실 J리그 선수를 해봤자 20개 팀에 팀당 1군 선수 40명이라 그래봐야 뭐 한 800명 선이잖아요. 1000명 안 되는. 근데 고등학교 축구에 4,200개 고등학교 팀에 기본적으로 1학년 뭐 한 10명씩, 30명씩 있다고 그러면 그 숫자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지. 축구 인구가. 그러니까, 당연히, 신발의 라스트 샘플링을 할 때, 그 중고등학생들의 발의 족형을 1,500개의 샘플을 만든 다음에, 그걸, 통계 평균치를 내서, 라스트를 개발한다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근데 그걸 또 다른 나라 또 하지도 않죠. 다른, 뭐, 외국에서. 왜냐면, 나이키가 불가능한 거는, 수많은 인종의 수많은 발을 그럼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디다스가 프레데터를 세우게 되는데 라스트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새로. 어느 종족에 어느 인류에 어느 연령대 사람을 샘플링의 기본 모델로 삼을 거냐는 거예요. 워낙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만 가능하느냐. 일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게.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식 라스트라는 걸 가지고 일본 내 소비자들을 위한 축구화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비해 다른 나라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다른 글로벌 브랜드 신발들은 내 발에 안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간에 동북아시아라는 아시아의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물론 발의 전반적인 크기나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맞는 편에 속한다 이거예요. 일본 제품들이. 그러니까 소재상으로도 그렇고 라스트상으로도 일본 축구화 쪽이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한국 사람에게 잘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아슬레타나 아식스 C3나 이런 것들이 히트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동안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신었던 20, 30년 동안 20년 이상 신어왔던 젊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뭔가 불편함을 가지고 축구화를 신어왔는데
그 불편함이 기본적으로 그게 정상인 줄 알았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정상이 아니야. 뭐냐? 불편하다는 거야. 근데 그 불편함이 해소되는 신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를 아슬레타나 시스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어보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TF들보다 훨씬 발이 편하고 볼 컨트롤성이 높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C3나 아슬레타 열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TF만 그러냐? 그게 아니다. 스터드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 미라이 같은 제품이고. 미라이 제품의 특성. 제가 그래서 이 나이키를 볼 때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나이키 축구화로 처음부터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이키의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몬테벨루나로 갈 게 아니라 일본에 처음부터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90년대 초에. 만약에, 물론 그 당시에 일본에 있는 나오는 축구화는 아식스 아니면 미즈노의 럼버드, 그 다음, 물론 뭐 다치카라도 있고, 그 당시에도 그 야스다도 있고 했지만, 몽블랑도 있고, 뭐 여러 브랜드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만약에, 나이키가 몬테벨루나가 아니라 미즈노 제품이라든지 아식스 제품의 품질의 우수성을 보고 일본으로 갔으면, 아니면 이탈리아 유럽 축구화의 유럽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몬테벨루나 하나는 지정을 하되 하나를 아예 활성화시켜서 일본의 공장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하면, 두 채널로 운영을 하면서 나이키 축구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축구화로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이제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점인데, 과연 그랬었으면 어떨까 하는. 미라이. 미라이가 무슨 말이냐? 우리말 미래예요, 미래. 우리말 미래. 미래가 이제 영어로는 퓨처잖아요. 퓨처가 그 일본어로 미래인데, 제품의 정확한 명칭은 킹 미라이거든요. 이게 아이러니죠. 보면 정확한 제품이란 건 어쨌든 킹 미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좀 아이러니냐? 퓨처라는 제품이 원래 지금 품에 있잖아요. 퓨처 1.45 이렇게 나오는 게. 근데 퓨처라는 이름을 쓰면서 실제 제품은 킹이에요. 킹의 미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품명이 약간 혼란스럽죠. 퓨처와 킹이라는 푸마의 고유 사일로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왜 킹의 미래냐 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킹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푸마가 최근에 그 원래 오리지널 킹탑 DI 제품들이 지금 잘 안 나오죠. 그 이제 킹은 이제 플래티늄으로 대체가 돼서 나오고 있는 편인데, 아직도 원래 오리지널 킹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디다스는 이제 오리지널 코파 문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코파 센스가 이제 마치 코파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그 재해석, 현대적 재해석으로 지금 코파 제품이 시리즈 센스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코파 뭐 19점이 20점에서 나오긴 하는데, 코파 시리즈가 푸마는 킹이 지금 현재 킹 플래티늄으로 이제 모델이 계속이 되고 있죠. 계속이 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 킹 미라이는 푸마 킹의 미래예요. 그 얘기는
플래티늄 모델이 갖고 있는 어퍼와 라스트 상의 한계, 어퍼의 뻣뻣함이라든지 그런 것들. 근데 한계를 이 미라이가 그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주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냐. 물론 이 킹 미라이를 기점으로 다시 푸마 재팬이 과거처럼 일본 라인이 그대로 가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요 그 푸마 제품은 미라이 제품은 어쨌든 간에 획기적이다 하는 게 그 일본 푸마 재팬에서 기획을 하고 글로벌과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했었다는 걸 보면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 나중에 그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거나 할 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여기에 이 제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푸마 킹 PO 재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아는 얘기죠. 푸마 킹 재팬 다 아는데 PO라고 되어 있는 점이 있는데 이게 포인트 여기 사용되는 PO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프라이스 포인트인가 그래요. 가격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기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지금 PO가 되어 있는 게 P.0이냐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프라이스 포인트의 제로 베이스 0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P1이 되거나 P2 되거나 P3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고 그 이야기는 이 제품의 후속 모델을 이 어쩌면 기획될 수도 있다는 그 암시 같은 거를 남겨놓은 거죠. 제품명에. 그러면 이 제품에 그러한 제품명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본 특성이 뭐냐 하는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라이 리뷰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해야 될 말이 많아서 그 추가 리뷰가 간단하게 리뷰를 하려고만 하면 뭐 5분 내로 하는 것 자체 뭐 제품이 뭐 천연 캥거루 가죽이고 뭐 딸도 잘 맞고 뭐 사이드에 스피드 메시가 사용이 됐고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금방 끝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리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리뷰를 길게 한다 그래서 리뷰가 뭐 좋은 리뷰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전문성이 아주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축구화 리뷰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에서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 리뷰를 제대로 하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대부분 판매자와 연결이 되어 있는 리뷰어들은 제품을 빨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빠는 걸 나쁘다고 하는 건 뭐 잘 맞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 기준으로 리뷰를 했다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안 맞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떠냐 안 맞는 신발을 신고 이 신발이 역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나 잘 맞는 사람이 신어보고 잘 맞아서 좋다고 하는 거나 사실은 뭐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니까 본질적으로 예. 그러나 맞다 안 맞다를 얘기를 하는 그 거기에 사용되는 논리나 그 다음에 근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러한 점에서 제대로 된 리뷰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리뷰어들이 축구에 대해서 저도 모른다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왜 이 리뷰를 이게 단순하게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일본에서 천조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소개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으나 만약에 천조기라고 하면 가격이 28,000원으로 다소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일본 축구화 시장의 특성, 그 다음에 뭐 유럽 지역의 특성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조기 매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리뷰를 하나만 하다 살 수도 없는 제품을 뭐 그림의 떡처럼 얘기를 좋다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었고 그다음 이제 타이밍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또 이 제품을 엄청 빨아주면 다른 사람들이 또 C3나 아슬레타처럼 전쟁이 난다 이거죠. 구매 전쟁이. 굳이 뭐 이런 제품을 그렇게까지 어떤 특정 제품은 특정 브랜드를 빨아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제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고 좋은 제품을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천조밖에 안 되는 제품을 너무 쉽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또 희소성이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뭐 제가 갖고 있는 좋은 제품을 다른 사람과 딱히 또 뭐 그 희소성 차원에서 갖고 있고 싶은 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구입하게 해서 같이 신고 뭐 나오게 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가 리뷰가 몇 개월 늦어진 이유예요. 지금 다행인 거는 아직도 이 제품이 일부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 제품이 왜 남아있냐는 거예요. 희한하죠. 분명히 좋은 제품인데 왜 남아있냐. 이유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왜냐. 15,000원 아, 천족 정도의 28,000원 정도의 가격. 근데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면 SR4U 같은 애들은 이게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뭐 MIG로 착각을 하고 여기 일본 택 같은 것도 막 붙어 있고 하니까 이런데 막 일본식으로 이렇게 막 붙어 있고 하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일본 주가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게 일장기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싫어서 또 안 샀냐 뭐 그 청켈레 같으면 저희가 리뷰 뭐 아슬레타나 C3 했을 경우에 청켈레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10분의 1 100켈레 정도는 한국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여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 최근에 이제 짜툭 농렬란 같은 것들도 왜 웃기냐면 지금도 이제 C3가 공식 다시 재출시가 되면서 일본에서 흰색하고 까만색 재출시가 되면서 그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예약 주문이 시작이 되고 접수가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직접 내가 카모로 주문을 한다든지 SWS 주문한다든지 사커 갤러리로 주문을 한다든지 유니언 스포츠에 주문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 한국에서 예를 들면 구매 대행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로 통해서 구입을 하려 그러면 이분들이 축구화를 여러 개를 사놓고 판매를 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물건을 대량으로 갖다 놓지를 못하게 그런 수량을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일본판 자체를 한국에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 영세한 업체들로 통해서 구입하는 게 어렵다 이거죠. 그런 분들이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조금밖에 안 되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몇 켤레씩 산다 그래서 이걸 뭐 할인을 해주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카모 같은데 카모 회원 같은 게 있어서 뭐 5% 할인해준다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SWS나 유니온이나 뭐 이런 데서 10% 할인을 해준다 그러면 10% 그게 그분들 마진밖에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량 으로 돈을 써서 투자를 한 다음에 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리턴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 사람들도 대량 투자를 하고 뭐 어떻게든 많이 확보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보면 안 밝히고 일본 사람인 것처럼 해서 내가 10켤레 사겠다 20켤레 사겠다 그럼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줄지는 일반적으로는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이렇게 할인이 잘 안 되니까 대량 구매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본인들은 많이 팔고 싶은 생각은 있겠지만 이제 그거 안 되면 뭐 팔 수 있는 물량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뒤져다 보면 그게 중국에 있고 뭐였으면 이제 중국에 알고도 사신 분도 있을 거고 중국에 가짜라는 거를 모르고 판매하신 분도 계실 거고 중국 가짜라는 거를 알면서도 판매한 분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비교를 안 해봤을 것이고 또 공교롭게도 중국에서 파는 제품들이 실제로만 정품이라고 하면 정품의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거치거나 하면 좋지만 가격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만원 가까이 거의 중국판이 일본판인지 17,000원 밖에 안 돼. 중국판이 20만원인 것도 좀 웃기죠. 왜냐하면 소비자 가격이 딱 픽스가 되어 있고 그 기준으로 뭐 예를 들면 10% 할인하고 55% 할인하거나 해야 되는데 중국 모래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었으니까 그 짜통을 어떤 분들이 20몇만씩 주고 구입을 했었으니까 어떤 분 30만원 가까이 구입하고. 그니까 이 유통구조 자체가 완전하게 왜곡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왜곡된 유통구조에 그 약점을 파고들은 일부 판매자들이 있을 거라고 봤던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품을 비교를 해봤던 거고. 근데 미라이는 저희가 어쨌든 리뷰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재고가 남아있다. 이게 뭐 저희가 무슨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무슨 영향을 갖고 있긴 않지만
좋은 축구화를 어쨌든 구분할 줄 아는 눈은 갖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런 눈은 갖고 있어서, 그 눈이라는 것도 사실은 많은 제품의 구매 경험이죠. 구매 경험이어서, 이제 그런 눈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미라이가 어떤 제품이냐 하는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떠나서, 왜 이거를 죽기 전에 한번 신어봐야 되는 축구화의 리스트로 올렸냐? 착화감이 달라요. 착화감이. 근데 그 착화감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이런 제품들과의 착화감의 차이를 말하는 거고, 사실은 일본 브랜드들, 이런 일본 전형적인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착화성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캥거루 가죽이 앞쪽에 사용됨으로써 발의 중요한 감각의 상당 부분을 캥거루 가죽, 그러니까 발등 이런 데는 그 감각 자체가 민감하진 않죠. 감각 신경들이 살아있는 부분들이 주로 발가락을 위주로 한 이쪽 부분들이니까, 이쪽 부분들의 감각이, 피팅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이런 신발을 신었을 때는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는 신발이다. 그러면 미라이만 그러냐? 그럼 베타도 사이드 쪽에 인조가 설정되어 있지 않느냐? 앞에 캥거루에 고품질 캥거루가 되어 있고, 특히 이거는 일본 사람들 직접 만들지 않았냐? 그런 반론이 제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소재차, 결국 미즈노의 네오 베타에 사용되고 있는 이 뻣뻣한 니트솔, 물론 이것도 많이 신으면 부드러워지긴 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와 지금 푸마 미라에 사용되고 있는 이 스피드메시라고, 뭐 스피드메시니까 말이 그냥 스피드메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스피드메시라고 부를 텐데, 스피드메시 제품의 어퍼의 질감이 완전히 달라요. 소재가 다르니까 당연히 질감이 다르겠죠. 그 다음 첫 번째는 거기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라스트 차이가 있어요. 신발을 신으면. 신고, 신었을 때 이 신발 라스트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일본식 라스트, 일본인의 발을 기준으로 한 라스트를 사용을 함에도, 스티칭 방식이 다르고, 라스트 구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착화감이 만들어지는데, 요 제품의 사이즈가 지금 255인데, 255 기준으로 제가 신으면, 발에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 이거예요. 딱 맞아 떨어진다. 근데 이 제품의 이 높은 착화성이 어디서 확보가 되느냐? DS 라이트를 소개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일본 사람들의 축구화 만드는 기술이 단순한 소재, 굉장히 올드한 소재를 가지고 왜 다른 브랜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내느냐? DS 라이트 안쪽에, 여기 지금 보이는 전족부 어퍼 아래쪽, 이게 안쪽에 사용되어 있는 라이닝 천. 그러니까 요 축구화의 패딩 부분, 요즘 스티칭이 되어 있는 요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요 부분에서 그 안쪽으로는 스폰지들이 쭉 넣어 들어가 있어서 패딩이 굉장히 푹신푹신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볼 터치감이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클래식한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스폰지가 메모리 폼처럼 약간의 탄력성을 갖고 이렇게 만져보면,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발등 위에 발에 가장 가깝게 닿는 부분의 라이닝 천이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런 축구화들에 사용되었던 그냥 천 쪼가리랑은 좀 달라요. 그냥 그 우븐 천들이랑은. 그래서 신발 안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요 패딩 안 되어 있는 안쪽에 신발 라이닝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소재가 남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이 끝에만 지금 보이는데, 요 끝에 보이는 부분들의 그 라이닝이 지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 신어보신 분도 계세요. 신어보신 분도 계신데, 그분들이 신었을 때 왜 이 제품에 남다른 착화감이 있느냐,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미세한 차이들. 그 다음에 지금 스피드메시라고 되어 있고, 여기 스피드메시라고 되어 있는 요 안쪽 부분의 천, 여기 사용되어 있는 라이닝 천은 딱히 특별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신발의 어퍼를 전반적으로 홀드하는 능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발에 갖고 있는 완성도 이런 것들이 높다는 거죠. 이 제품 자체가. 여기에 지금 울퉁불퉁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라이닝 부분들, 이런 이제 단순 메시의
그 단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요 울퉁불퉁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텍스처가 만들어져 있고 뭐 마찰력을 증가시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 이 품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일체 없습니다. 하여간 기본적인 착화성이 굉장히 높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사용되어 있는 캥거루 가죽이 실제로 어떤 가죽이 사용되었냐는 거를 여기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턴 끝에 보시면 푸마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쪽에 푸마 로고가 박혀있는 부분에 요 하얗게 보이는 회색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실제 여기 어퍼에 사용된 캥거루 가죽이에요. 동일한 그게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턱에 있는 패딩,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패딩의 느낌이 바로 신발 앞쪽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 사용되어 있는 이 턱 끝에 안쪽에 지금 사용 두툼하게 사용되어 있는 부분을 마감 처리를 하고 있는 이 라이닝 천도, 우리가 흔히 그 축구에서 보는 라이닝 천들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제품들에 사용된, 아니면 이런 거? 뭐 이런 데 사용된 거, 그런 것들과는 좀 다소 차이가 나는 제품이다. 그게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뭐 나노그립 컨트롤 코팅이다 하는 거는 뭐 이 어퍼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이거죠. 이게 푸마의 뭐 울트라다 이런 데 다 사용되고 있는 이 나노그립 컨트롤 하는 뭐 그립 대표적인 게 인솔이 좀 사용되어 있는 부분인데, 인솔이 그렇게 사용이 되어 있고, 신발 안쪽은 보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랗게 지금 보이는 옥색처럼 민트 컬러로 보이는 부분과 까만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보드가 사용이 되어 있고, 여기서 핫보드 방식 반반 섞어서 만드는 제법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축구화를 딱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 중에 이제 감동케 하는 것들이, 이제 물론 뭐 지금은 본딩은 뭐 어디에도 사용되는 거니까 이 신발만의 특징이라 할 수는 없지만, 폭넓게 본딩 쭉 처리가 되어 있고 보강으로 스티칭 처리가 되어 있는 신발 도입부 부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여기를 되게 신경 많이 쓰죠. 축구화 만들 때 이 부분들이, 여기 보이는 부분들이 지금 쭉 그런 식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미라이 제품에 갖고 있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었을 때 생각보다 뒤쪽 패딩은 이제 스웨이드 타입이 사용되긴 했지만, 여기가 락다운 패딩이 아주 덥진 않아요. 이 제품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당한 두께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웃솔은 독일제 레진, 그러니까 독일 레진이라고 부르면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이제 우레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독일 회사의 이제 그 소재가 여기 사용이 되어 있어서 그 아웃솔 플레이트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 놓고 있고, 쉔크 강성, 대개는 여기를 이제 어떤 중간, 그러니까 전족부와 그 다음에 후쪽 부분, 중간에 있는 중족부 부분에 대개 브랜드들 라이키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쉔크 강성에는 스파인을 이렇게 구성을 시켜놨죠. 옛날 축구화들은 사실 그게 없어요. 요즘 축구화들은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나? 이것도 그렇고 뭐 이런 걸 보면 여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스파인 형태처럼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미라이는 뭐 어쨌든 지금 텅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푸마에서 봤던 울트라나 퓨처나 그 다음에 킹 플래티늄에서는 그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본에서 기획했다고 하면 결국에 일본 축구화의 특성, 캥거루 가죽으로 사용하고 사이드에는 홀드성을 높이기 위한 그 인조 가죽을 쓴다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피드 메시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은 뭐 메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천에다가 코팅을 했다 하는 게 이제 기본 형태고, 거기에 나아가서 뭐 일부 리뷰어들은 여기에 있는 그 푸마 폼스트립 라인이 PU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의 홀드성을 높인다.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그 아디다스의 그 코파 문디알, 뭐 코파 문디알 이전에 있던 뭐 모든 아디다스 축구의 3선이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신발의 좌우 흔들림을 막도록 하는 장치를 보강 소재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푸마는 뭐 아시겠지만 그 여기 파라멕시코 같은 걸 보면 예전에도 이 폼스트립 외로도 어퍼에 그 뒤죠 한 겹 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었죠. 이 엄브로도 스페셜리도
보시면 예전에 여기에 A라인 같이 처리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쪽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들어간 것들이 있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보강 소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이드에 보강 소재가 되는 거고, 그랬던 거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P로 넘어오게 되면, 그 프린팅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인조 가죽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 질과,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PU 라인들의 소재 질은 어쨌든 간에 강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차이가 신발의 홀드성을 높여주는 데 작동을 한다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브랜드 쪽의 설명이에요. 근데 이 아웃솔은 어쨌든 간에 이 제품은 지금 그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지금 여기에 그 들어가 있는, 일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일본 내에서 일본 축구 선수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축구화다. 그거는 일본이라는 그라운드의 특성에 잘 반영을 해서 만든다. 그게 이제 일본 그라운드라는 게 이제 천연잔디가 있을 수 있고, 맨땅이 있을 수 있고, 인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소개할 때는 이게 그 제품명 자체로 지금 이게 HG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킹 미라이 HG 에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 박스 채로 일본, 그러니까 유럽으로 나가고 나서는 이 제품이 HG라는 하드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그 AG, 그러니까 아피셜, 유스포 아피셜 그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인조 부장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HG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일본에서 이걸 HG라고 만든 거는 맨 땅에서 쓰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드그라운드 형태.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그 예를 들면 뭐 뉴발란스도 마찬가지고 프로 HG 나오거나 뭐그 엄브로에 HG 나오는 제품들이 되게 천연 인조, 그다음에 맨땅을 다쓸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제품의 이 아웃솔이 설계가 되어 있고, 스터드의 굵기가 두툼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중간 쉔클을 형성시키는 스파인을 직접적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보시면 중간 부분이 블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렇게 블록 튀어나와 있는 형태의 단단한 하드 플레이트 두께를 갖고, 이렇게 만져보면 손가락을 넣어서 지금 이 두께를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에 있는 두께, 옆에서 봐도 두꺼워 보이죠? 이 단단한 두께가 신발 전체 강성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굽혀지지 않고, 굽혀지는 거는 부위도 일반적으로 어떤 축구화들은 이 앞쪽이 발가락 끝이 움직이지만, 여기는 요 부분이 중족부 이하 아래쪽에서만 요런 식으로 굽혀지는 형태예요. 물론 이제 이 정도가 굽혀지게 되면 발의 전체적인 움직임, 발가락 이렇게 보시면 요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결국에는 발가락 움직이는 뼈의 움직임을 그대로 받쳐주는 형태가 되죠. 실제로 이렇게 굽혀지는 부분들이. 여기 조금 더 앞쪽으로 이렇게 굽혀지는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그 아식스 같은 경우, 에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끼면 여기가 쉽게 구부러지는 특성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신발은 텅에 있는 이 전체 앞쪽도 캥거루, 여기도 캥거루, 여기도 캥거루. 그 다음에 발이 닿을 수 있는, 신경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소재가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굉장히 높은 착화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패딩의 두께도 상당히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하드 플레이트가 굉장히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고, 쉔크 강성을 높여주는.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신발의 무게가 와 상당히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실제 무게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196g입니다.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심지어 두터운 패딩을 사용하면서도 200g 이하의 축구화란 뜻이에요. 신발은 신으면 전반적으로 두툼한 부분들의 텅도 그러고 패딩 앞쪽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두툼한 느낌이 들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신발의 무게는 200g 이하인 축구화라는 거예요. 260g 기준으로. 196g, 195g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축구화는 사실 만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AG나 FG 형태를 갖고 있는 여러 제품들 있고,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TM4 엘리트 같은 제품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제품들의 무게도 지금 뭐 초경량화됐죠. 이미 아디다스 코파도 마찬가지고, 나이키 TM4도 돼서 대개 이제 200에서 210g 정도. 그 정도는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도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무게에 이르렀으니까. 아, 미즈노도 마찬가지죠. 베타 아니면 네오3 일반 버전도
충분히 캥거루 가죽을 쓰고 경량화에 성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리뷰를 최근에 했던 뭐, 그, DS 라이트나, 그 다음에, 악셀레이터, 프레쉬 F입니다. 이런 것들도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인조 가죽을 사용하고, 두툼한 아웃솔을 사용을 하면서도, 220g, 225g, 뭐, 이 정도 무게인데, 그 무게만 하더라도, 과거 축구화들에 비하면, 코팡 문대 이런 걸로 비교하면 이미 50개에서 60g 가까이 가벼워진 경량화된 모델인데, 이런 모델은 코팡 문대할 대비로 코팡 문대를 한 270g 낸다고 하면 거의 60, 70g 이상 더 경량화시킨 모델이니까, 축구화가, 물론 풀 캥거루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메쉬를 캥거루 가죽으로, 얇게 가공한 캥거루 가죽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어쨌든 무게는 200g으로 지금 만들 수 있는 단계는 왔다. 다만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젖고 뭐 마르고 이런 건조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사용하면서 어퍼의 느슨함 정도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죽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 때문에. 근데 이 하이브리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러한 것들의 홀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축구화는 되게 특이한 거는, 이 어퍼 지금 메쉬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니트가 아니기 때문에 신축성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신발을 신으면, 제가 다른데 이즈네이 제품들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발을 집어넣으면 마치 캥거루 가죽 자체가 어떤 신축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지금은 일부 브랜드에 사용되는 캥거루 가죽이 이를 갖고 있죠. 플렉시블한 성격을. 그러니까 미세하게 이 가죽이 신축성을 갖도록 하는 기술들이 이미 축구 가공 기술, 가죽 가공 기술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느낄 수 있는 신발들이 있는데, 이 미라이의 전족부 부분이 가죽이 플렉시블하게, 그러니까 코파나 이런 데서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발볼이 극단적으로 넓은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람은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만 아웃솔에 있는 이 스터드 구조, 스터드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지금 이 높이상으로는 한 10m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요 정도의 스터드 높이에 이 스터드 크기가 상당히 굵으니까, 이게 지금 푸마 1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높이, 크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렇게 넓으면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 유리한 점은 있어요. 분명히 안정성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스터드 형태가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인조 그라운드에 100% 맞는 그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오퍼에 푸마 MG, 예를 들면 울트라에 사용되는 MG나 그런 스터드가 달려있다고 하면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착화성 자체가 워낙 뛰어나니까, 부드럽게 발을 감싸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 무슨 실착을 해서 신발이 좋다 나쁘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이런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과거 신어본 사람들은 천연 가죽 축구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는 걸 기본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퍼가 주는 느낌, 어느 정도 캥거루 가죽 사용됐을 경우에 어떤 느낌이냐 하는 것들을 대강 알게 되면, 사실은 실착을 통해서 이 제품이 어떻다 하는 거를 딱히 평가하지 않더라도, 신발 자체가 주는 기본적인 감, 그 중에 발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스트레스 요소들이 다 기본적으로 제거가 되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신발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제품을 신어봐야 되느냐 얘기를 하면, 캥거루 가죽과 하이브리드 천이 섞여 있는 제품들, 미즈노 네오도 그렇고, 아식스 엑스플라이 프로도 그렇고, 뭐 베타 버전도 여기 지금 어쨌든 간에 인조가 들어가 있고,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핏감, 발을 전반적으로 전족부 쪽을 확실하게 감싸주는 느낌상에서 차이점을 만들어주는 베타랑 그 다음에 프로랑 이 미라이는 그런 점에서 미세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게 더 제일 낫냐? 각 제품들은 각 제품의 라스트가 있긴 하지만, 마치 신발, 발, 축구화 자체가, 가죽 자체가 니트 계열이 주는 어떤 신축성, 플렉시블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축구화는 현재는 이거다. 코파에 사용된 소재나 이런 것들이 그 플렉시블한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그런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제품은 그런 측면에서 신으면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요 정도의 스터드가 무난하게 적동될 수 있는 인조 구장이다 아니면 천잔디다 하면 미라이를 안 살 이유가 없고 죽기 전에 이런 축구화는 한 번쯤은 신어봐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이거는 일본 축구화의 전통이 그대로 잘 개선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전그라운드에 대항이 가능하고 경량 아웃솔을 사용하고 일본 개발 라스트를 사용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신발의 기본 특성이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일본 플레이어들이 최적화되도록 만들었다. 공교롭게도 일본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천족 한정이라고 했지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의외인 거고 대신에 유럽 뭐 유니 스포츠다 이런 데서는 아직도 판매를 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이런 제품은 한 번 정도는 사봐야 된다. 신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잔디 상태가 조금만 괜찮으면 이 미라에는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아웃솔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퓨처나 그 다음에 그 울트라에 사용되는 FG 그런 스터드랑은 좀 다르니까. 어쨌든 뭐 푸마는 요 한 2, 3년 전에 나왔던 이 원 제품이 예, 사실 이것도 명작이에요. 이 축구화는 뭐 볼 때마다 이 가죽의 이 질이나 이런 것 놀라운데 하여간 이 제품도 놀랍지만 미라에도 놀라운 제품이다. 그래서 축구화를 내가 진짜 축구화를 좀 관심 있다. 그 다음에 내 축구화에서 나름 전문가다. 축구화 이만큼 신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입해서 당장 신어보시라. 예. 네. 이게 얼마나 이 전족부 쪽에 가죽이 주는 특성, 핏감이 뛰어난가. 발을 얼마나 잘 홀더하고 마치 니트나 양말을 신은 것처럼 앞쪽을 딱 잡아주면서도 신발의 전체적인 흔들림은 없고 그러면서 발을 부드럽게 전반적으로 감싼다는 느낌이 어떤 거냐 하는 걸 느껴보시려고 하면 이 미라이가 정답이다. 미라이를 신어보면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지금 나와있는 축구화들이 얼마나 그 방향성, 소재 방향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실정에는 안 맞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일정한 방향성에서는 틀렸나 그리고 일본 브랜드들이 축구의 본질적 특성을 어떤 식으로 잘 구현하고 있냐 하는 거를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물론 뭐 미즈노도 그렇고 아식스도 그렇고 저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조금 몇 개만 신어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실 수 있죠. 예를 들면 야스다를 신어보신 분들 그런 것만 하더라도 아 일본식 축구화가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는 역시 훨씬 더 발에 잘 편하게 느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거의 정점에 와 있는 신발 중에 하나가 이런 제품이다. 또 향후에 저희가 리뷰를 하게 될 그 이니에스타의 그 캐피탄인가요? 카피탄이라는 제품 그 다음에 뭐 아들러에 나왔던 최근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보면 일본 축구화의 미래 방향이 결국 10년, 20년에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디테일 변화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축구화의 본질상으로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10년 뒤에 어떤 새로운 제품들로 시장을 이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축구화의 기본 특성이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했듯이 육상화나 뭐 야구화나 이런 것들의 기본 특성상의 아웃솔이라든지 이런 게 큰 변화가 없듯이 축구화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2년 뒤에, 5년 뒤에 뭔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것들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제품들은 아닐 것이다. 대신에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일본 브랜드들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몇십 년 동안, 40년, 50년간 축구화들이 쭉 나와 있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얻게 되는 생각이고 이 제품 리뷰를 하면서 나이키에 걸어왔던 길, 아디다스가 최근 20년간 해왔던 것들을 보면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일본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혁신성, 소재의 혁신성 아니면 뭐 디자인의 혁신성 이런 것들은 나이키가 앞설지 모르겠으나
신발의 기본을 구성하는 축구의 본질적 기능을 구현해 넣는 데 있어서는 역시 일본을 따라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이 미라를 통해서 보는 느낌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영상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죽기 전에 꼭 한번 신어볼 축구화에는 이 미라이를 리스트에 올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푸마 킹 미라이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